여기는 주얼리라고 한답니다. 이곳으로 또 왔는데 호피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은 희한한 돌을 한점 했답니다. 돌이 호피는 아니지만은 참 희한하게 생겼죠. 여기도 사람 경치가 참 아름답죠. 또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도 또 볼만하죠. 어제 가고 있네. 아이고, 못되고 올라갔고 시커머네, 시커매. 제가 또 대충 따가갖고 보여드릴게요. 워낙 그냥 물속에서 오래 있어갖고 물때가 깨끗이 시큼해갖고 닦아도 안 지네요. 비가 안 온게 이렇게 물이 바싹 말라붙네요. 얘가 물이 많아갖고 못 들어온댄디 이렇게 물이 말라갖고 간다 댕겨볼게요. 날씨가 가물어도 너무 가물하고 이거 탈이네.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걸핌도 잘 나고 아주 멋있게 잘 생겼네요. 진짜 멋있죠? 가지고 놀 예쁘럼 이쁘게 잘 나왔네요. 다리가 거의 딱 좋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데 그 다리가 뭐. 오늘은 주얼리 와갖고 애기 호피만 이렇게 몽땅 했네요.
이렇게 놔두고 갈 테니까 누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져가세요. 전매가 멋진 미스고삐 한 점 했다고 좋아라 했는데 파가 났네요. 아쉽네요. 그림은 아주 멋있는데 파가 나고 너무 너무 아쉽네요. 진짜 그림 너무 잘 나왔죠. 이 화폐는 벌교 구독자분께서 한 점 이렇게 하셨네요. 처음으로 오셨는데 이쁜 화폐를 한 점 했네요. 아이고 뭐하죠? 둘 다 못 오네. 구독자님께서